오늘의 1분 누바 소식 고고! 켄드릭 퍼킨스는 마이애미가 현재의 코어 선수들론 절대 우승을 차지할 수 없을 것이라 말했으며 지미 버틀러를 트레이드하여 리빌딩하는 걸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네요. 여러분들은 마이애미가 현재 멤버로 우승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하시나요? 골스가 스테픈 커리, 클레이 탐슨, 드레이먼드 그린 옆에 브래들리 빌을 데려오고자 시도 중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오고 간 딜은 없다고 하는군요. 제이슨 테이텀은 이번 시즌 초반 보스턴이 부진의 늪에 빠졌을 때 자신이 팀의 리더가 될 만한 선수인지 심각히 고민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지금 파이널까지 팀을 올렸으니 자질은 충분해 보이네요. NBA 스카우터들은 칼 앤서니 타운스가 슈퍼맥스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합니다. 타운스는 엄청난 탤런트를 갖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 보여준 게 전혀 없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비제한적 FA 신분이 되는 잭 라빈이 아마도 시카고에 남을 것이란 전망이며 무릎 수술을 받은 론조 볼은 회복이 더뎌 다음 시즌 개막 전에 돌아오지 못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앤서니 에드워즈가 자신만의 올타임 베스트 5를 선정했는데요. 자신을 포함해 앨런 아이버슨, 르브론 제임스, 케빈 듀란트, 샤킬 오니를 선택했습니다. 바비 포르티스가 이번 오프시즌 밀워키와 단연 계약에 재계약할 것이라고 하는군요. 유타의 퀸 스나이더 감독은 구단이 그와 연장 계약을 원함에도 팀을 떠날 것 같다고 하네요. 샬럿 감독으로 케니 애킨슨이 가장 유력하다고 하며 곧 마이클 조던과 미팅을 가질 것이라고 합니다. 아담 실버 총재가 시즌 단축을 고려한다는 소식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 리처드 제퍼스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며 프로리그에서 장수하는 것도 위대함의 일부라고 했다는 소식을 마지막으로 오늘의 1분 누바 소식 끝!